드디어 포켓몬 카드 강화 확장팩이 나왔습니다. 스칼렛 바이올렛이고요. 트리플 플랫 비트라고 웨니발, 마스카나, 그리고 라우드본이 이렇게 멋있게 그려져 있는 포켓몬 카드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와, 여기 뭐가 들어있을지 진짜 궁금해요. 그런데 오늘 감독님이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포켓몬 카드 트리플렛 비트 깡을 해볼 텐데요. EX카드나 AR카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가위바위보로 고를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고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자, 제발. 아, 안 나왔네. 첫 번째부터 일단 안 나왔고요. 바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아, 아직 뭐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보여주시면서 깜깜이가 난 또 이거 나온 줄 알았네. 이거 약간 칼데라 우파, 트로피우스, 영구스, 화염네오, 그리고 아, 두드리장이 이번에 나왔네요. 확실히 이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나온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코왁스, 어리짱, 대여르, 팔디아 캠, 그리고 찌리비크! 아, 부스지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시고. 오! 여러분, 포켓몬 리그가 나왔네요. 코리아 리그! 여기로 오세요. 이제 동대문에서 합니다. 5월 13일 날 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인데 시즌4는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세요. 피그럼, 안멍이, 디에드, 플로젤! 아, 갸라더스. 오! 웨니발. 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웨니발이 딱 나와졌네요. 익사이팅 삼바. 역시 우리 바이올렛,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역시 익사이팅 삼바를 추거든요. 웨니발. 그리고 HP가 무려 320에 와, 스크루쉿이라고 230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와, 에너지가 되게 적게 들어요. 그런데 폐로 되돌릴 수 있어. 이게 진짜 좋다. 왜냐면은 트래쉬를 원래 버려야 되는데 얘는 폐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계속 순환시킬 수 있다! 오. 자, 이거 제가 좀 약간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자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자신있죠? 자신있어요? 자, 갑니다. 빨화르바, 트로피우스, 팔데아 우파, 보울마을. 아, 갑자기 뭐야? 아, 뭐야? 예쁘다. 운명 이거 SR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트레이너스 카드인데 자신의 패를 한 장 선택해서 덱 아래로 되돌리는 거죠. 운명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이에요! 부럽다. 아, 이거 전 지금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아닌 듯? 악뜨거, 잉어킹, 야도뇽, 염루트. 뭐야? 안 나오네.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그거 SR 카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후악스. 나와라 제발요! 깜깜이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르세우스가 그건 줄 알았죠? 저도 약간 속았거든요. 아, 또 뜨거워. 잠깐만! 금색! 잠깐만, 뜨거워하고 트로피우스, 펄데아 오빠. 대박! 뭐야! 우와! 라우드바! 울트라리아! 이거 한 장으로 치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라우드바 EX 나온다, 여러분! 황금색이다, 황금색! 우와, 활력의 노래, 버닝 보이스인데 이 활력의 노래가 HP를 회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버닝 보이스가 포켓몬에게 올려진 데미지 카운트 곱하기 10 데미지만큼 이 기술 데미지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울트라레어예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 울트라레어 두 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울트라레어, 하이퍼레어 이런 거는 두 장으로 인정. 야, 라우드 보디가 날 살렸다! 지금 동점입니다, 이러면은. 짜자자잔! 자, 디그다! 활화르바, 우파. 나 이제 나온다. 나 이제 나온다. 자, 먼저 가시죠. 삼선들. 춤추세였어. 나 여기 반짝거려가지고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런 나우와 질리버드, 레오코, 하랑우, 딱 그리고 뽀롱나, 찌리리, 무마, 깜놀 버슬, 슈퍼볼. 마스카라! 대박! 마스카라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자, 마스카라 EX가 나왔는데 특성이 있어요. 부캐매직이라고 기본 에너지를 한 장 트래쉬하면 한 번 사용할 수 있는데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데미지 카운트 3개를 올릴 수 있는. 이거 덱 잘 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 상대의 벤치 포켓몬을 만약에 키우고 있다, 부캐매직을 사용해가지고 트래쉬하면서 데미지 카운터를 30씩 야금야금 만약에 올린다 하면은 나중에 올라왔을 때 이 스크래치 네일로 공격하면 대박이다. 이 마스카라가 과연 대회에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 역전 당했네. 네, 역전 당했죠? 자, 가자. 잉어킹, 어리짱, 나호화. 이러면은 좀 기대가 되는데 엑스레그였고요.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우리의 운명이 갈렸다. 우리 운명 갈렸고요. 레오코, 콩알뚜기, 피그점프. 아니네. 잠시만요. 네? 저도 이거 슈퍼레어인데? SR? 그렇긴 한데 제 거는 울트라레어잖아요. 솔직히 한 단계 이게 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두 장으로 쳐줄게요. 제 거 세 장 쳐주세요. 슈퍼레어가 두 장인가요? 두 장. 하이퍼레어는? 다섯 장. 다섯 장? 네, 하이퍼레어 다섯 장. 오케이. 자, 가자. 하이퍼레어 다섯 장으로. 야도뇽, 딜리버드, 콩알뚜기, 형사 구스. 우와! 대박! AR 카드 나왔고요. 귀여워. 어떡해. 제 뿌리기 봐.
호 세상에 이게 이제 청결 포켓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코악스가 원래 이렇게 깨끗한 포켓몬입니다. 그래서 이 윤기가 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상대는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의 기술을 사용할 때 상대는 동전 한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그 기술을 실패하는 거죠. 귀여워. 기본 카드인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무 귀엽겠다.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세 장, 두 장, 이게 다섯 장입니다. 총. 드라고, 영구스, 모노도 나왔고요. 루미너스 에너지. 레온 루가루암 EX가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 나오다가 이게 나왔거든요. 지금 루가루암 얼굴 보세요. 와, 근데 이번 일러스트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거의 뭐 밤에 루가루암. 너무 무서워요. 자, 갑니다. 안멍이, 모노도, 영구스, 세비바, 무마직이고요. 아니었고요. 루가루암이 또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왔네. 두 개 나왔네. 루가루암 100만 들어야겠네. 제어르, 어리짱, 야도뇽, 켄타로스, 아포롱나. 오! 무호마직 AR 카드. 무호마직은 특성이 있어요. 매지컬 플릭이라고 진화를 시켰을 때 얘가 1진화니까 무마에서 진화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 벤치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틀에 있는 거를 공격 못하게 하나 떼가지고 벤치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조종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카드다. 네, 좋은 카드죠? 자, 갑니다. 자, 어리짱, 마크탕, 뜨아거, 그리고 세비퍼하고 보스들이라고. 오! 라드본! 야, EX인데 똑같아요. 똑같은 카드인데 보시면 그냥 레어하고 이거는 울트라 레어 카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게 얼마나 좋은 카드인지 아시겠죠? 오! 웨이니바라고 마스카나하고 라우드보는 세 개가 다 나왔다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세 개의 종류는 다 나왔습니다. 자, 가자고요. 꾸악스, 레오코, 나우와. 오, 나온 거 같아. 오, 아니, 아니,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갸라도스고요. 제 거가 나왔습니다! 라우드본 EX가 또 주면서 라우드본으로 덱을 짤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포켓몬 코리안 리그에 가서 라우드본으로 피카츄를 또 이겼거든요. 브이젤, 악뜨거, 나루테, 염루, 웨이니바! 오! 근데 한 장씩, 이거 한 장분으로 한 장씩. 오! 나 세 종류 다 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바꾸고 싶나요 혹시? 제 카드랑? 그럼 고르세요. 제 거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거랑?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이거하고 제 생각에는 요거 요렇게 바로 이거 해봅시다. 이거 바꾼 거부터. 제발 코악스 레오코 나와. 안 돼. 오 마스카라! 대박 대박. 바꿔서 바꿔서. 이거 있는데 이거 아 옆에 바꿀래요? 아니 다 바꿨어. 다요? 올인? 올인? 올? 올? 올 바꿔요. 올. 자 바꿨고요. 자 열렵니다. 올 올에서 과연 어떻게 바뀌지? 누구 카드가 더 좋을지. 화이바르바, 트로피우스, 우파, 볼마을 닥트리오. 어? 어? 와어 약간 좀 긴장해서 긴장 탔어요. 이거. 자 꼬악스. 어? 어? 잠깐만요. 우리 바꿔요. 잠깐만. 갑자기 내 카드를 다시 찾고 싶어서 바꿔요. 네. 알았어요. 바꾼 대로. 아, 찌리미카! 아, 대단히 이겼지? 이거 내 거였잖아. 이거 내 거잖아요. 와, 이거 테일 스왑이랑 원더샷을 할 수가 있네요. 170 데미지고, 기본 EX인데, 데미지도 괜찮아가지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여기로 그러네. 아, 이거 괜히 바꾼 것 같은데. 잉어키. 핫! 우와! 우파다! 다행이다. 8대 우파다. 8대 우파. 이게 진흙에 얘가 이렇게 있는 그런 우파입니다. 8대의 우파는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하나씩 주고 받은 상태예요, 지금. 자, 이제 두 팩 남았는데요. 또 다시 운명의 하나를 바꾸겠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안 바꾸고 싶어. 알았어. 그냥 가요. 안 바꾸고 싶어. 안 바꾸고. 드라고, 꾸아트, 비상. 아, 여기에서 이게 끝났네. 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것도 내 거였잖아요. 내 거였는데. 아, 나루테가 나왔는데요. 너무 귀엽다. 1진화죠, 나루테가. 나우와에서 진화를 한 건데. 이렇게 보면은,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이 AR은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완전 우리 구세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무조건 모으고 싶을 거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나왔고, 우리 운명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누가 승자일까? 궁금해지는 순간! 드라거, 트로피우스, 팔데아 우파, 대단내가 나왔고요. 이거 괜히 바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괜히 바꾼 것 같아. 이쪽이 내 AR이 일로 갔고 다 예쁜 게 어차피 이거 나올 거면 괜히 바꾼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8대아토
EX도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이제 우파가 진화를 한 거고요. 특성이 동 늪지대인데 스타디움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상대 배틀 포켓몬을 도구로 만드는 건데 리들본이라는 이 기술은 200 데미지나 줄 수 있어서 이렇게 데드네 EX 같은 게 나오면 한 번에 기절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결산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8대 우파 AR로 1점, 그 다음에 2점, 3점, 4점, 5점 나왔군요. 6점 나오고 여기서 울트라 레어가 나왔기 때문에 6점에서 3점 더해서 9점, 10점, 11점으로 끝났습니다. 자, 갑니다. 1점, 1점, 2점, 2점, 3점, 3점, 4, 3점, 5, 6, 7, 8, 와, 90이다, 이거, 90. 10점에? 어, 11점. 11점. 뭐? 어, 동점이네? 어, 이거 동점이네, 이거. 아, 이거 안 바꿨으면 내가 이기는 건데. 가위바위보 한 판으로 원하는 카드 한 장 가져가면서 이기는 걸로 정하죠. 가위바위보. 렛츠고. 자, 원하는 카드 가져가는 거예요, 원하는 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제가 그럼 한 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이겼습니다. 예, 애니안승! 아...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